두 번째 사연은 40대 중반의 여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 몇 가지 문제가 좀 겹쳐 있는 사연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연은 손문선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혜가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해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마지이다 보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곧장 공장 경리로 일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동생이 먼저인 부모님이었고 학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남동생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하고 사실상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남동생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정도만 물으며 지내고 부모님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만났던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 없이 5년 조금 넘게 살다 이혼했습니다. 사랑이 식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건 모를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이 없으니 엄청난 외로움이 밀려오더군요. 공포스러울 정도로요.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난 전 남편에게 기댈 수도 없으니 이런저런 경로로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40대에 경제력도 없는 이혼녀를 만나줄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그렇게 지금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차를 수리하러 갔던 공업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어설프게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처럼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 남자가 제 집으로 들어오면서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문제와 이혼 경험이 있었고 그는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살다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강도를 하다 집주인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서로의 상처가 있어서인지 나름대로 배려하며 잘 지내온 몇 년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 고마웠던 부분은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겁니다. 남자라면 아이 욕심이 날 법도 한데 저를 잘 이해해 주더군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전셋집의 집주인이 제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라고 해서 계약했고 상황이 달라졌으니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요. 보증금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와 수도세에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라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참에 그에게 전입신고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을 테니 이래저래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냐며 당황하더군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강도를 하다 집주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를 하고 집주인을 강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죠? 전입신고를 하다. 이거 아니면 뭐 성폭행범 이런 거 알림 서비스 막 이런 것 때문에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아요? 뜨는 건가요? 어쨌든 그냥 본인이 인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로 확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범죄라면 몰라도 강간이라니요. 마치 작은 부분에서 말을 바꾼 정도라고 여기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아니 진짜 이런 거 열받아. 그는 앵무새처럼 어릴 적 저지른 실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와 나누었던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저는 그와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4년 조금 안 되게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그에게 법적인 응징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겠지만 그 전에 두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변호사 뭐로 찾아갑니까? 변호사 돈 벌어줄 뭐가 있습니까? 이 남자분이 뭐 예를 들면 목돈이 있는 분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 보증금에 이 남자가 어느 정도 보탰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이야기라면 이분이 억울해서 더 했을 거야. 이 남자가 나에게 이런 부분을 보태준 게 있다라고 그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소송을 자기한테 한 걸 왔다, 소장을 받았다. 그냥 이 사람 그냥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집 주소도 여기로 안 돼 있잖아요. 이 사실혼을 또 입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혼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결혼식도 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인 걸 다 알아요. 부부고 뭐 호칭 같은 것도 중요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남편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이 내가 부인인 걸 알고 다만 혼인 신고만 안 해둔 거예요. 그런 사실혼 관계를 굳이 입증을 해갖고 어렵게 해봤자 이 남자한테 받아낼 돈이 있을까요? 그게 응징일까요? 저는 응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굳이 소송하지 말아라. 일단
이게 돈 말고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뭘로 처벌하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서랄까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뭐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인사청문 대상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나한테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강간범인 거를 숨긴 숨겼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숨긴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죠.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는 너무 애매하다. 애매한 게 아니라 없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범죄 전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숨긴 게 아니고 범죄 전력의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말을 좀 숨겼는데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지금 배신감에 지금 그쵸. 정말 이 어설프게 호감을 표시한 순수해 보이는 그 마음 하나 가진 거 하나 없는 이 남자를 만났는데 야 결국 이 남자가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내 몇 년을 낭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얼마나 지금 배신감이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웠던 거는 결혼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이 결혼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는 건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한 번도 둘 사이에서 결혼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인빙자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 범죄 자체가. 둘은 네. 그냥 4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냥 연애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통해서 이걸 어렵게 입증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지 넌 형부라고 불렀지? 이거 좀 사실 확인서 좀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뭐 한다고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면 주소도 달랐고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고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인지에 대해서 뭐 확정이 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기본 증명서를 떼봤습니까? 이거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지 마시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안타깝다. 이 사연자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조언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거를 지금 복수로 해결할 게 아니라 네. 40대 중반이시고 전셋집에 살고 계시고 경제력이 특별히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으셨지만 충분히 더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 오히려 그냥 네. 나의 삶에 집중해라. 그렇죠. 이분은 사제가 없어요. 우리 사연자분은 하나도 사제가 없어. 뭐 여러 가지 동호회가 많잖아요.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여자는요.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여자, 지인이 주변에 많으면은 맞아요. 삶이 좀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고 맞아, 안정감이 맞아. 듭니다. 맞습니다. 남자들이요? 아이고, 그까지 것들 왔다 가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때. 그러니까요. 남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데 힘쓰지 말라니까요. 부질없다, 그거 진짜. 네. 아니, 우리 그리고 손무선 아나운서님이 조언을 해주시면은 여성들과의 그 뭐랄까 동성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잘 친하게 지내고 교류를 하다 보면은 삶이 좀 안정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고. 네. 제가 지금 요즘 삶이 그렇거든요. 자꾸 주변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연애 안 하냐라고 하는데 연애하면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니까 세상 행복합니다. 삶이 너무 평화로워. 저는 그리고 손모선 아나운서님이랑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했던 말이지만 예전에는 그 그냥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건 조금 외롭고 심심하다. 어릴 때 좀 에너지가 넘칠 때 금요일 밤에 그냥 집에 아무 일도 없이 혼자 있는 건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요일 밤에 영화도 보시면서 혼자도 자기 혼자만의 그 시간과 생활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자기를 구축하는 맞아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금요일 저녁인데 약속이 없다. 그 집에 갑자기 딱 혼자 왔다. 그러면은 아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 약간 이런 불안감이 항상 엄습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여유롭고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인생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가 생활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성 친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 언니를 한 1년 전에 만났어요. 1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외롭고 내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남자 이런 내 집으로 들어오는 남자는 버리세요. 그래 어디 내 집으로 기어들어와. 진짜 제일 별론 것 같아. 그치? 별로 이 남자는 이 남자는 이별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난 당장 버리라고 하고 싶어. 버려요. 어디 지금 내 집으로 기어들어온 남자를 지금 책임지겠다고. 돈도 한 푼 안 보태면서 당장 버려라. 버리고 주변에 일단 동성 친구부터 좀 더 사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호회 가잖아요. 동성 친구 만나기 너무 좋아요. 맞아요. 뭐 등산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여성 회원들이 활발하고 또 여성 회원들 간에 뭐 예를 들면은 남성 회원들 간에 암투를 벌이는 애들을 놀지 마. 그런 애들 쓰잘데가 없어.
그런 애들 피곤하다. 피곤해. 좀 더 아, 안정적인 어떤 그냥 계속 싱글을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친구랑 어떤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걸 먼저 해라. 그러면 삶이 좀 안정되다. 맞아요. 안정된다. 아, 그리고 저는 딱 이분의 사연을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배신감. 야, 어떻게 이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거 아,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처절한 응징을 나를 파괴시켜서라도 너를 응징하겠다. 약간 이 마음이 뭔지는 알지만 이 복수라는 것이 진짜 얼마나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까? 얼마나 큰 맞아요. 자원을 낭비하는 맞습니다. 일입니까? 맞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뭐 협의 이혼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복수심으로 서로를 망가뜨리려는 약간 그런 마음들이 다 작동을 해서 진흙탕 싸움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이게 복수하고 나서 아, 복수해서 뿌듯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니까? 절대. 그냥 진짜 허무함? 허무하고 난 다 잃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내 자원이나 에너지를, 심지어 돈을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 뭐하러 낭비합니까? 그렇죠. 본인이 지금이라도, 그래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 남자랑 뭐 10년씩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차라리 그냥 이 남자는 이쯤에서 그냥 내보내고 정말 본인의 삶을 다시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쓸 돈 쏠쏠하게 벌면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되게 지금은 아, 또 이렇게 4년을 또 내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리고 또 이 남자가 떠나면 본인이 스스로 외로움을 느낄 것도 되게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4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지나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이제 극복을 해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복수하겠다, 변호사를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그죠? 사실 지금까지 뭐 저는 이제 결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연애하고 뭐 헤어지고 연애하고 헤어지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뭔가 헤어졌을 때 아,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알겠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헤어져 정말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면 내가 더 멋있어지고 그렇죠. 내가 더 예뻐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복수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저는 한 번의 이별을 겪으면 항상 뭔가 이게 외적으로든 뭐든 한 단계 성장이었어. 나에게 선물을 줘. 나중에 돌아 생각해보면 그래 걔랑 그때 헤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서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맞아. 생각해보면 그때 헤어진 게 뭐 2억이든 3억이든 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너무 현명한데. 아니 저는 이분에게 우리 사연자분에게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남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쵸. 윤택해짐을 그 생각해야지. 그 자체 이익인데. 그렇죠. 잘 보내는 게. 꽃가루 뿌려주면서 보내는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이 남자가 집착하지 않게끔 잘 보내는 거.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죠. 복수할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잘 무탈하게 헤어짐. 이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 남자가 인생이 없어지면 정말 인생이 오히려 외로움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부터 살짝 핀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진짜. 간혹가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변호사한테 가느냐 이제 그건 아닐지라도 이 남자가 잘 안 떨어질 때 그렇죠. 퍼포먼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퍼포먼스 그죠?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정이 안 내려가서 매우 높다는 걸 고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뛰어내기 위해, 잘 뛰어내기 위해서. 근데 아하. 이 남자가 잘 떨어져 나가면 굳이 뭐 변호사 만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렇죠. 뛰어내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사연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복수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맞아요.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잘 뛰어낼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복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전세금 빼서. 오히려 더 이 남자가 약간 뭐 이거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그렇지만 뭔가 이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 이별을 계획을 그렇죠.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이별. 뭐, 좋은 키워드 같아요. 안전 이별. 안전 이별. 그래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숨겨뒀던 그런 폭력성이 또 나오고 그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너가 저지른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난 정말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핑계를 대서 적당히 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별 사유를 아예 다른 사유로 삼았으면 좋겠다. 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악을 띄고 나중에
그렇죠. 예. 얽히고 싶지 않은 여자로 생각하고 그냥 가게.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예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 남자가 아주 학을 띠게 이 남자가 평소에 싫어하는 행동. 하고. 아니, 약간 이런 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거 보세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네. 마치 남자는 마치 작은 부분에서 말을 바꾼 정도라고 여기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아니 처음부터 내가 범죄 사실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디테일만 다른 거야. 왜 그래? 애무새 어릴 때 있었던 실수야 실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집요하게 그걸 물고 늘어지면 화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거짓말한 거잖아. 이거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 아니 범 처음부터 강간범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계속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잖아요. 안전한가요? 보통 위험 질립니다요. 질려요. 상황에 따라서 계획기를 안 꺼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를 안전을 지금 담보하자는 건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이러면서 막 꺼내지 마세요. 결론은 잘 헤어지는 거. 잘 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 성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너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하고도 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주짓살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소지 안 옮기는 거 거기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너 애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질리지 않을까요? 그쵸? 너 알고 보니까 여자 아니야? 뭐 이런 거 트랜스젠더 아니야?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이분이 그 응징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막 이야기하시고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저의 일을 겪을 때 뭔가 약간 법적인 응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한번. 근데 그때 제 주변에서 이제 먼저 이혼을 했던 세 명이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 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굳이 네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냐?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길이다. 네가 그 헤어질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힘들 필요가 있니? 라는 말을 세 명이 다 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굳이 헤어질 사람이고 끝날 인연이면 거기다가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그럼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네. 진짜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인생이 너무 아깝고 충분히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라면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맞아.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뭐지? 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복수의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다른 데 관심을 좀 더 사고 다른 데 신경을 쓸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일을 만드는 것. 변호사 뭐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간과 돈이면 충분히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충분하다. 그 생각을 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지 생각해보세요. 최종 목표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열받아. 너를 망가뜨리겠어. 내가 이대로 못 넘어가. 이러는데 진짜 차분하게 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명확해져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이걸 생각을 못하지.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얘기만 계속 감정이 앞서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는지만 맞아. 그러면 계속 이 사안을 가지고 뭐 응징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이 사안 말고 대부분은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두 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그렇죠.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고 그때가 살지 말지를 포기하고 다만 맞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소송을 했을 때 그죠? 받을 위자료가 1,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매덕 된다고 하면은 그죠? 그럼 가야죠. 그건 모르겠지만 예.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뢰 포기하는 거는 나중에 엄청 후회할 일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조금 마음이 네, 이해는 가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사연자분의. 네, 왜냐면 또 이 사연자분은 이렇게 본인에게 거짓말했던 이 남자가 없으면 또 다시 지금 당장은 내가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강간범이었다는 거를 사실 숨긴 거, 배신감, 뭐 이런 충격도 있지만 지금 4년을 거의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4년을 사실혼 관계로 거의 사신 거니까 그동안에 막 좋았던 추억, 뭐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막 뒤엉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 복수하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과거 추억이 생각나면서 막 그런 사랑했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실 단계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 마음이 좀 너무 안 좋고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명료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신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수할 때가 아니다. 안전 포커스를 안전 이별 우리 또 이제 브레인박이 얘기했습니다. 안전 이별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고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쨌든 꼭 안전 이별 잘하시길 바라고. 네. 자 오늘은 40대 중반에 이런 좀 약간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받아봤는데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좋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다듬어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든지 괜찮고 또 앞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의 후기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고 잘 해결이 됐는지 또 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들에게도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